올 초부터 자동차 시장에 불고 있는 튜닝 활성화 바람. 그중 가장 큰 반응을 몰고 온 건 합법화로 재무장한 푸드트럭이다. 이 소식이 가장 달가운 곳은 바로 푸드트럭 튜닝 업체. 규제 완화라는 물꼬가 트이자 주문량이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는데 7월부터 시작된 활성화로 문턱을 두드리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다. 이전보다 문의 전화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푸드트럭의 합법화 관련해서 이전에는 법령에 적용이 안 돼가지고 불법적인 상황이었었는데 합법화 된다니까 많은 이제 기대 심리가 있으신 거죠. 하지만 일반 트럭이 푸드트럭이 되기까지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뭐니. 금액은 2차일 경우에는 약 최저 비용 450부터 시작되는 차량입니다. 튜닝 비용이 한 450. 네, 네, 네. 그럼 이렇게 작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약 10일부터 약 한 30일 가까이 소요됩니다.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최대한의 공간을 내는 게 포인트. 그간 불법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푸드트럭. 합법화된 덕에 이제야 사장님도 숨통이 트였다. 10여 년 가까이 이 일을 해왔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이 어찌 뭐 저 혼자겠습니까만 모든 분들은 대환영이겠죠. 그렇다면 규제가 완화된 푸드트럭 도대체 어떻게 바뀐 걸까? 푸드트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화물차가 많은 분들의 이제 요구에 의해서 화물 적재 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 2m 이상 그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는 0.5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화물 적재 면적의 확대화. 앞서 단속의 대상이었던 적재 면적 2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경형 화물차. 올 4월부터는 1톤 트럭인 포터와 봉고, 경형 트럭인 라보를 푸드트럭으로 활용해 구조 변경을 가능케 했다. 이에 따라 1톤 트럭이 전년 대비 약 5천 대 이상 판매가 증가했다. 푸드트럭,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합법화는 되었지만 길거리 푸드트럭은 여전히 불법. 오직 유원지나 놀이공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